네. 그럼 부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방. 부방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밥솥 관련이죠. 밥솥. 부방이 여러분 이제 쿠쿠. 쿠쿠전자는 이제 쿠쿠전자가 따로 있습니다. 쿠쿠홀딩스 있죠. 근데 이제 쿠쿠 말고 이제 쿠첸. 쿠첸 아시죠? 쿠첸. 쿠첸도 밥솥이잖아요. 쿠첸인데 여기에 지분을 보시면 여기 이제 부방. 지주사가 부방입니다. 부방. 요번에 이제 PM 풍년도 일본 관련해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풍년 밥솥이잖아요. PM 풍년은. 이제 부방도 쿠첸 밥솥이 인기가 있다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우리도 뭐, 우스갯소리지만, 쿠첸도 써보고 저도 쿠쿠도 써봤는데, 쿠첸은 고장이 잘 나요. 웃긴 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저도 웬만하면 좋은 걸 사서 쓰는데, 좋은 것도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 고무 패킹도 빨리 닳고. 저희 집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 원체 또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이 부방도 주가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요거를 조금 그려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요게 지금 여기, 요렇게 이제 한 흐름이죠, 여기까지가. 한 주가를 끊어서 보라 했죠. 여기서 움직이다가, 뭐, 그래 성의 있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다가, 요렇게 왔어요. 그죠? 그 대부분이 지금 보면 밑에, 이런 자리 이제 머물러 있는 그림이고, 그 위에 이제, 여기, 요 뽑아냈다. 이런 것들이 또 한번 걸리는 자리인데, 여기서 딱 봐야 되는 게, 음봉 보이시죠? 음봉. 빵! 빠지는 음봉. 제 음봉이 긴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부러지는 형태입니다. 부러지다. 부러지다. 한마디로, 이렇게 빠지는 것은, 이렇게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추세가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역사 속의 가격으로 봐야 돼요, 이 위에는. 이런 가격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주가는. 올라오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농담 같죠? 진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앞서 봤던 이 4,360원에서, 자, 보이시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딱 붙이죠. 근데 고가 권역이 어떻게 되면 거래는 또탁 터져버리죠. 이 자리가 또 저항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가 또 빠졌다가. 여기서 힘싸움하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음양, 맞죠? 이렇게 힘싸움을 요 자리. 제가 얘기했던 요 4,360원 걸려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힘없이 요렇게 빠지는. 왜냐, 여기서 기술적 반응 한번 나왔거든요. 이런 것도 반등 붙이더라도 또 6,500원대 맞고 또 빠집니다. 자, 근데 못 올라가고 지금 밑에서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 4,300원 자리를 4,360원 기준으로 한 번에 반등 넣으면서 끊어먹는 물량이 있었다면 여기 좀더 자세히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5,400원대 요 자리가 1차적인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 밑에 자리에서도 여기는 4,360원 밑에니까 여기 과매도 구간이 형성된 거죠. 과매도 구간에서 급락 후에 각을 크게 주고 양봉 여기서 이제 형성되는 거죠. 이 양봉이 밑에 자리에서 잡아주는 자리입니다. 3,450원 정도가 요런 또 작은 박스를 이룰 수 있는, 요렇게 치고 요 4,300까지 넘어갈 수 있는 자리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지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게 돌파가 되면 이제 지지가 될 거예요. 4,350원이. 예, 돌파가 되면서 요게 봉이 언제까지 올라왔나요? 제가 딱 얘기했던 4,360원 딱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제 과매도 구간을 한번 터치를 해준 거예요. 이 고가 권역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요 물량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을 나왔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딱 요번에 지지가 얼마입니까? 3450원. 앞서 끄었던 그 자리가 지금 지지로 바뀌었어요. 요거를 주봉으로 돌려서 자 4360원 지우고 갈게요. 그 자리고 아까 3400 얼마였어요? 3450원이었죠. 자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3450원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지금 위에는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번에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넘어갈 확률이 높으냐 아니 밑으로 빠질 것이냐 여기서 더 빠지는 것 좀 힘들다고 봐야 되죠. 왜냐 이 3450원대를 넘기려면 진작 넘길 수 있었겠죠. 여기서 넘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여기서 한번 뺐고 다시 올렸다가 또다시 빼보고 올렸잖아요. 그것은 이 자리를 이제 안 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100% 이익 실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밑에서는 매집이었고, 요 앞에서 나왔던 요 봉. 요런 봉은 매집으로 봐야 되고, 위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있었지만 밑에 잡아준다는 것은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거래량이 하단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요것은 요대로 추세적으로 요렇게는 움직이겠지만, 3450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더 4370원 돌파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차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요걸 다시 월봉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이 4360원을 기점으로 쳐주고, 다시 한번 뽑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 자리가 얼마? 주봉으로 좀더 자세하게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자리가, 또요 정도 자리가 나오죠. 5300원대. 지금은 3450원, 4370원, 5300원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자리를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더 1차적으로는 5300원까지는 배팅이 좀더 나올 수 있다. 시세가 붙은 상황에서 좀더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밑으로 자리는 얼마다? 밑으로 가장 좋은 자리는 3450원대. 이 자리 밑으로는 좀 힘들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고 4370원도 돌파가 나온다면 돌파가 되고 그 다음 자리 5300원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마디를 이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5300원대도 한 번만 돌파가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대신에 이 자리까지 얘네들이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부터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좀더 타고 올라가는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